XSFM입니다. PODERA 묵직한 바디감에 독특한 향, 쌉싸한 달콤함, 더치 만델링을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 가장 빠른, 가장 깊은 아르케 더치 커피. 해님 사연 씨예요. 네. 안녕하세요. 요파씨 여러분. 사연 하나 보냅니다. 모쪼록 재밌게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은 워라벨이란 뭘까? 입니다. 제목이 너무 스포일러네요. 네. 원래 다 그런 걸까요? 아니면 제가 아직 잘 모르는 걸까요? 아무튼 기분이 좋지 않게 된 이야기라서 몇 자 적어봅니다. 워라벨이란 뭘까? 자, 체력이 부족해 운동을 배우려고 수영장 강습 등록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수영을 하는지라 아주 재밌었죠. 다른 수영장과 달리 대학생과 청년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뭐 학교 근처나 뭐 그런 모양이네요.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수영을 갔는데 우연히 같은 수업을 듣는 다른 수강생과 비슷하게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스몰톡이 오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물속에서 대화를 할 수 있었던 얘기입니까? 아, 나. 그걸 스몰톡이라고 하나 보죠? 전문 용어인가? 누가 이제 이때부터 스몰톡에 대해서 잘만 알고 우리는. 아까 그 사람이랑 스몰톡 하고 있던데, 아유, 우리가 언제 물속에 들어갔어? 이러면서. 상대는 스몰톡을 조금 하다가 바로 본론으로 진입했습니다.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서로 이름도 묻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그, 우리가 이제 그, 모르는 사람과 말을 틀 때를 기억을 해보면. 네. 이름은 한참 나중에 묻죠? 한국은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좀 빨리 묻는 편이긴 한데, 어쨌든 이름은 외국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묻죠. 아, 그래요? 네. 저는 보통은 이제 사람 많이 안 만나면 누군가가 옆에서 이름을 알려줄 사람과만 새로 만나게 됩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닌 경우, 저한테는 아주 극히 적은데, 그런 사람들은 결국 이름을 안 물어봤던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쓸데없는 대화하다가. 그렇죠. 네. 외국에서의 스몰톡은 보통 이제 뭐 담배를 피러 나갔을 때 많이 하게 되는데. 아, 예, 그렇죠. 보통 뭐 불 있냐 한 다음에, 어디서 왔냐가 제일 먼저 나오긴 하네요. 어디서 왔냐? 그리고 이름은 뭐, 그 다음에 뭐 서로. 아, 이름은 아무튼 묻는군요. 네, 묻긴 묻습니다. 보통. 그렇죠. 저 이름에 대한 질문을 상담사가 아닌 분한테 들어본 지가 되게 오래된 것 같네요. 아, 네. 자, 아무튼 서로 이름도 붙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떨떠름했지만 간호사예요 라고 했죠. 그러자 상대는 가로열고 심지어 자신의 신상은 하나도 밝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가로닫고. 국정원인가요? 상대는 워라벨 안 좋겠다 라고 제 직업을 평가했습니다. 기분이 안 좋았지만 그냥 너스레를 떨었죠. 힘들긴 한데 보람이 많은 일이다 뭐 이렇게요. 아, 상대방은 이걸 듣자마자 파악을 했었어야 되죠. 내가 싫구나. 아, 예. 절대 파악을 못할 것 같습니다. 결국 그분과는 서로 이름도 모르지만 나이와 직업만 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를 땐 저기요 라고 했었죠. 그리고 한 1년의 텀을 두고 아예 다른 곳에 위치한 학원 수강을 했습니다. 이번엔 운동이 아니라 취미 활동이었어요. 거긴 사장님과 젊은 직원이 한 명 계셨는데 첫 수업 시작하고 10여 분도 안 돼서 직원분이 제게 묻더라고요. 직업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게 수업과 관련이 있나 싶었습니다. 이런 류의 그 강습하는 거 제가 받아본 적이 없어 모르겠는데 네. 일단 직업을 묻... 글쎄옵시다. 근데 저는 체육관의 관장님하고 친해져도 직업은 한참 나중에 물어보거든요. 직업은 막 두세 달 이후에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막 첫날에 둘째 날에 막 직업 물어보고 그러나 봐요. 뭐 우린 세상에서 직업 말하기 가장 곤란해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청취자 여러분들 아시니까. 직업이 뭐예요? 그럼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되나?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손을 싹싹 비비면서 자. 제 직업을 이해하시려면 제가 미대를 나왔는데. 근데 100명 중에 97명 고개 돌리고. 그러면 이제 워라벨 안 좋으시죠가 아니라 아직까지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뭐 약간 이렇게. 아니면 이제 워라벨을 빼고 안 좋으시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워라밸을 빼고 그냥 안 좋으시잖아요. 해도 별로 딱히 뭐가요라고 말 못할 것 같은 이 느낌. 생각해 보면 간호사 선생님 아니고 뭐 안승준이나 저다라고 생각해도 워라밸 좋으시겠네요. 이렇게 말해도 때리고 싶긴 마찬가지예요. 이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그쵸. 워라밸 좋으시겠네 이렇게 말. 아니야 나도 힘들다 이러면서. 너 때릴 시간은 많지 뭐 이런. 경찰서도 왔다 갔다 하고 소송 준비도 하고 뭐. 너 보험 맛 한번 볼래? 이러면서 나 워라밸도 좋은데. 자 아무튼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물어보니 어쩔 수 없이 간호사예요 라고 대답해줬습니다. 그러자 아 워라밸 안 좋잖아요 하고 웃더라고요. 아니 새로 하나 이게 사실 새로는 아닙니다만 근데 워라밸을 이렇게 그 일상 대화에서 많이 쓰나 봐요. 이렇게 뭐 항상 텍스트로만 보고 뭐 방송에서나 이렇게 뭐 자막으로 나오지 워라밸이라는 말을 진짜 구어체로 쓴지는 저를 몰랐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직업을 물어보는 것도 괜찮은데 그 답을 듣고 나서 그 직업을 평가하는 건 참 이상해 그러게요. 보여요. 아, 그러... 생각보다 어감이 상당히 속물적인 속물이네요. 네. 그렇죠. 사실은 뭐 아우 힘드시겠어요 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 신뢰가 될 수 있는 건데 워라밸 안 좋으시잖아요. 뭐죠? 데자뷰인가요? 며칠 뒤 사장님이 맡은 수업이었습니다. 사장님은 바로 땡땡씨 간호사라고 했죠. 그럼 어디 병원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마도 직원분이 사장님에게 땡땡씨는 간호사다 라고 말한 모양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수강생을 하나하나 기억하기 위해 특징화를 하는 과정이었을까요? 자 아무튼 얼마 안 가 그 직원분은 수업 도중 뜬금없이 제게 의료 상담을 했습니다. 아 이러기 위한 필드업이었을까요? 이게 원래 친하면 네. 의사 선생이든 간호사 선생이든 그 의사나 간호사 아닌 사람이 이런저런 거 물어보면 답을 잘 해줍니다. 네. 근데 안 친한 사람이 이러면 꽤 기분 나쁘죠. 네. 네. 그렇죠. 워라밸이란 뭘까요? 그들에게 워라밸 직업은 어떤 직업이었을까요? 가끔씩 이 일화가 생각나면 묘하게 기분이 나빠지곤 합니다. 저희도 설명은 못하겠는데 왠지는 정확히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너무 신조어다 보니까 그것에 기분 나빠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아까 뭔가 그 평범한 그 워라밸의 정의도 뭐 할 뿐더러 예를 들어서 그 단어가 뭐 아 너무 뭐 뭐라고 해야 될까? 굉장히 뭐랄까 함부로 평가하는 단어였으면 화라도 내거나 기분 나쁜 티를 낼 수 있을 텐데 워라밸 안 좋잖아는 본인의 탓도 아닌 것 같고 뭐 시스템의 그쵸. 탓인지 뭔지 잘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참 묘한 평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사람들의 직업의 워라밸을 평가하는 아주 명쾌한 단 하나의 기준이 있어요. 뭐죠? 야구를 1회 초 전에 들어와서 보는 것. 아. 평일 경기에. 6시 반 정도인가요? 2회 초가? 6시 반. 그렇죠. 네. 저녁이 있는 사람인 거죠. 5시 반에 차를 대고 6시에 들어가서 치킨을 이미 들고 들어가 있는. 지금은 뭐 뉴노멀이라 그럴 수 없습니다만. 네. 그러면 오, 워라밸. 물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 네. 아, 혹여나 사연이 채택된다면 만약 옷을 주신다면 옷은 라지 이상으로 부탁드립니다. L 보내주시면 제가 입고 XXL 보내주시면 남친 입힐게요. 그래서 제가 그 신혜정 씨 때문에 창고를 뒤져봤는데 네. 있어요. 예, 남친한테 예, 남친한테 넘어갈 거 없어요. 음흠. 예, 맞춰드릴게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게 무슨 기준으로 얘기해도 네. 대전제가 중요하네요. 모르는 사람 직업 물어보고 직업을 평가하면 맞아야지. 예. 그건 매를 번 거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네. 네. 내가 사람들한테 내 직업을 뭐라고 말해도. 역으로 말해서 평가당하는 게 싫어서 말 안 할 때도 많단 말이에요, 저는. 네. 그래서 그냥 회사 다녀요. 그러잖아요. 너 말하지 마. 대답하지 마. 지금 내 말을 듣는 너 대답하지 마. 이런 뜻으로. 네. 이걸 시시콜콜하게 옛날에 음악을 했고. 미래를 나왔는데. 미래를 나왔는데. 나는 국문과를 나왔지만. 시사 프로를 하는데. 사실 선곡도 하고. 평가! 아직까지 마이라스트송은 튼 적이 없지만. 왜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느냐? 네. 하고 동일한 마음이었겠네요. 평가당하기 싫어서. 예. 그러네요. 후기 기다릴게요.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